본인 사주를 딱 보니 요즘 날씨 같은 사주 외롭고 춥고 힘들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막막하다. 그리고 본인은 마음에 슬픔이 너무 많이 차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왜 내가 남들한테 창피하고 이런 안 좋은 거 있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나는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티안 내려고 하는데, 본인은 눈에도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응? 진짜로 내가 여기서 본인 딱한 번만 건들면 울것 같아. 금방 당장이라도. 어? 근데 그걸 참고 사는 거야, 본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TV 드라마 같은 거 슬픈 거 보면은 내 사연 같아서 눈물 나고, 그냥 드라마나 뭐 그런 데서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그런 옛날적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뭔가 가족의 애틋한 뭐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는 그런 적이다. 그리고 본인 사주에는 분명히 우리 같이 무당이 존재했어야 되는 집안이에요. 이 사주가 그냥 생겨나는 사주가 아니야. 그리고 본인은 남들한테 꽃이 되든지 꽃. 뭐 연예인도 꽃이에요. 연예인도 꽃이지만 그건 잘 풀리는 게 연예인이고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류계 쪽으로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안 맞나요? 맞는데 본인이 네.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 그거에 내가 어떠한 흥미가 막 많아가지고. 어떠한 재미가 있고, 재미가 붙어야 되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사실 본인은 금방 질려요. 어? 금방 질린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금을 아까 좀 이렇게 봤어도, 손금에서도 마찬가지야. 왜? 본인 사주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일찍 떨어지든지 진짜 아니면 내 부모가 둘 를 섬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독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안 좋거든요. 왜 그럴 그런가요? 수밖에 없지. 근데 본인 형제가 어떻게 돼요? 오빠 한 명, 오빠, 또, 동생 두 명이요. 동생 둘. 그러면 엄마는 뭐, 저, 뭐야, 재혼하고 이런 거 없고? 하셨는데 잘안 돼가지고 지금 혼자 계세요. 그러면 동생, 여기 동생 하나는 배다른 동생이네? 둘 다요. 둘 다? 그러면 사남매야? 내가 이 사주로 딱 보면 놀라지 마요. 지금은 아직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문이 안 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주가 분명하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 꿈을 자주 꾸기도 하고. 왜냐면 벌써 할머니가 하얀 저렇게 우리 할머니처럼 저런 할머니가 벌써 본인 뒤에 같이 와 있어요. 꿈에 나왔었어요. 그치? 그리고 본인은 누굴 보잖아? 무심코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맞아요.
한 번씩. 근데 본인도 알면서 부정을 하는 거야. 응? 세상 나들이가, 이 세상 살이가 모든 게다 재미가 없어, 본인은. 그냥 돈만 있으면 좋고, 돈이 있으면 난 그냥 일도 안 해주고 싶어, 그냥. 응? 그리고 가족 관계도 그래. 사실은, 뭐, 겉으로는 다 좋다고 하지만, 니거내 거가 명확한 가족이야. 어? 아니야? 그리고 어디 가서 전보러 갔어도 이런 말안 들었어? 너 무당사주라고? 들 사주는 아니었는데 이제 술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냄새 안 나는데요 하는 순간 냄새 코를 팍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영점을 보는 사람이야.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본인 음력 생일을 찾으면서 내가 본 건데 철학에는 사주에는 그런 거안 나와. 영으로 봐야 나오는 거지. 내가 본인 집안에 무당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아버지가 둘인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글로 안써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본인은, 왜냐면 내가 이 사주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방송이니까 내가 사주라고 해야지. 너딱 보면은 너는 벌써 비관이 한번 들어와 있었어, 비관. 비관 뭐냐? 죽으려고 하는 마음. 맞아요. 응? 그게 21, 둘, 이때가 네가 최고 고비였어. 23. 남자 문제로? 어? 세상을 살다 별 저기도 있지만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응? 남자 문제로 왜 죽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안 죽여. 네 할머니가 안 죽여. 근데 네가 지금 뭐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미용직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길이 네 길이 아니니까 네가 힘든 거야. 어? 우리 같이 똑같이 부채방울을 들고 이렇게 오방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 가위 들고 바리깡 들고 있으니, 뭐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풀리지. 그리고 옛날에 너 그러는 거 있다. 지금 뭐 했지, 뭐, 미용을 몇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가는 데마다 뭐가 꼬이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너는 뭐더볼 것도 없어. 무조건 가야 돼. 이쪽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너가 안 가면 네 형제 중에서 누가 또 가겠지. 물리면. 근데 내가 볼 때는 동생이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오빠가 갈 걸. 그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 있어요. 오빠가 갈 거야. 아빠 두분 성씨가 뭐야? 조정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수. 근데 얘네들하고는 나중에 그냥 따로따로 남남이 된다. 지금 또 그냥 가끔 한 번씩 보기만 하지. 남남이야, 이제. 근데 본인은 뭐 돈을 잘 벌까요? 내년에 운이 어떨까요? 건강이 어떨까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가야 돼. 답은 그거밖에 없어. 미안한 얘긴데. 근데 내가 거짓말은 못 해주잖아. 근데 너도 알면서 안간 것도 있어. 인지는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점을 보러 몇번 그때도 응. 왔었고 그때도
그것 때문에 술이 취해서 한번 팔을 계속 흔든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걸 신청을 했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도 처음 갔을 때는 뭐 이제 너 이쪽 가야 된다 말했는데 뭐 다음에 가니까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너를 말하셔서. 진짜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어? 니네 그 무당 할머니. 응? 웬만한 사람 앞에서는 안 보여. 그리고 너 자신을 안 보여주려고 한다고. 저를요? 응. 니를 케어를 해주고, 어? 진짜, 뭔가 정확하게 깨어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신도 천신이고 만신이야. 엄청 많아, 신이. 그러니까 니가 어쩔 때 점보러 가면은 웃긴 게, 아이. 잘못 보네. 네가 말하고 나가.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내가 볼때 내년 안에 무조건 간다. 진짜로. 그쪽으로요? 분명히 가. 안 가진 않아. 근데 이거 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하지 않아요? 돈보다는 마음이지. 사람이 돈 벌려면 마음이 없는데 돈이 벌어져? 그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을 먹어야 뭔가가 이행이 되게끔 뭔가 수월하게 가는 거고. 응? 또 노력을 해야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넌 지금 눈에 눈물이 그닥 차 있어. 어? 이걸 못 터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술한 번씩 먹으면은 술 먹고 똘끼가 나오는 거야, 이제. 똘끼라고 하기 뭐하지만 그 너의 자, 너 말고 너 자신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존재가 이제 그때 신이라는 존재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가야 된다. 제가 안 가면 오빠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빠도 똑같은 사줄 거야, 너랑. 그건 내가 이따 봐줄게.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근데 내가 볼때 생각한다. 오빠는 너를 위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오빠를 위해서 가지는 못해. 오빠가 저를 위해서요? 아닐 것 같지. 그래도 오빠는 오빠야. 너가 생각하는 이상이야. 응? 너 죽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살려줄게. 그래도 오빠야. 그 사람이 잔정이 없고 표시를 안 내고 내색을 잘안 하지만 세상에서 엄마보다도 너를 더 좋아해. 그 오빠는. 응? 그래도 니네가 어렸을 적에 눈치 아닌 눈치 보고 이럴 때도 너 가만히 생각해 봐. 오빠가 너안 챙겨? 챙겼었는데 잘뭘 안안 챙기는데 챙겨, 안 챙기기는. 그 똑같은 감정이 너한테 있는 감정이 오빠한테도 있어. 어? 그래서 내가 볼때 너가 제일 힘들면 네가 죽게 되면 살려주는 게 오빠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어? 이제는 계획을 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 험난한 인생에서 이제 이게 근데 원래 이모 할머니가 그거를 받으셨으면 이모 할머니 밑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모 쪽이면은 엄마잖아. 네. 그 외줄에서 들어오는 거는 같이 들어와. 아.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이유야, 그게. 그래서 그래. 이거 안 받으면 저는 계속 이렇게 힘든 건가요? 내가 악담은 못하겠고, 네가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봐서 그때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길을 알겠지. 과연 내가 멀쩡하게 버티면서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거고, 가다가 지치겠지.
모든 무당들이 다 그렇게 인생 살았어. 편하게 무당길 가는 사람들 진짜 뭐백 중에 한두 명? 다 힘들어. 하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다 일어서는 사람들이 또 무당이야. 내가 볼때 나중에는 대한민국 살리는 게 무당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당이 꼭 나쁜 건 아니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할수 있을까 그런 게 누구는 할수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뭐 이거 오방기 들고 부채방울 흔들고 나온 사람 없어. 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부터 먹으라고. 아직은 마음이 잘안 그렇지. 근데 뭐가 돼? 뭘 물어봐. 마음을 먹고 그리고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짜야지. 마음도 없는데 입으로만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 또 시험에 걸리는 거야. 너 그때 그 한다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나 놓고 안 하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런 점 봐주는 게 제일 싫은데 무조건 가. 그게 너가 살 길이다.